음식 가지고 왔습니다. 경기도 식후경이죠. 아, 이거 빵을 잔뜩 들고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빵 먹고 싶은 사람 빵 드세요. 근데 우리 연식 선수가 일본에서 선수 생활하다가 어마어마한 거 포기하고 빵 하나 얼굴 때문에 다 포기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좋은 환경에서 이제 럭비를 하다가 이렇게 한국을 오게 됐지만 너무 커. 와, 저 빵 왜 이렇게 커요? 뭐야 니네들. 먹고 올림픽이에요 여기는? 꿈의 무대였으니까 올림픽. 그럼 만족했어요? 결과는 솔직히 조금 아쉽지만 다음에 있을 파리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그럼요. 나와야죠. 기대할게요. 24년. 얘기 들은지 모르겠지만 한일전 전에 저 안드레한테 네. 개인적으로 메시지 보냈거든요. 꼭이 경기 꼭 이겼으면 좋겠다. 형이 이거 보고 힘 많이 났어. 엄마가 꼭 한번 연락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 조금 왜 파랗지? 파란색이야. 뭐 조금 파랗지. 근데 나도 엄마 한국 사람이야. 안드레 어머니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동양 최초 유럽 패션쇼의 피날레를 장식했던 1세대. 그 동동여자대학교의 그 모델가가 생겼어요. 네. 국내 최초로. 여보, 한국은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 진짜 모델계 레전드죠. 진짜 유명하신 분. 우리 엄마도 윌리엄 어머님처럼 한국 사람이거든? 근데 우리 엄마가 완전 팬인데 한번 통화해도 될까? 통화한다고요? 연락해볼게. 우리 어머님이다. 우리 엄마도 한국 사람.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어머, 여기 너무 영광이겠다. 이제. 네, 하고 나보다 더 좋아하는 럭비 선수 연식이도 왔어요. 어머니, 네. 이번에 아들내미 이렇게 올림픽 나가서 가슴에다가 태극이 박혀가지고 했을 때 어떤 생각 했을까요? 정신이 나가서 봤어요. 어우. 너무 자랑스럽고 부상만 당하지 말고 와라. 그리고 그래요. 부모 마음도 너무 자랑스럽고요. 지금도 텔레비전에서 안드레 나오는 거 지금 또 재방송에서 그거 보고 있었어요 지금. 아 그래요. 계속 보고 또 보고. 저는 왜냐면 아들 둘이 키우다 보니까 저도 나중에 우리 애들은 올림픽 출전하면 진짜 얼마나 부모라서 어떤 기분일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진짜 멋있는 아들 키웠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보다 웰리엄하고 벤들리가 더 멋있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니. 지금 아들 다 듣고 있어요. 아니, 엄마가 저한테 항상 사진을 보여줘요. 그냥 쓸데없이 컸다고. 엄마 딱 이때 딱 멈추면 좋았다고 이 나이에. 안녕하세요. 나는 진이에요. 조금 섭섭해요. 엄마가 엄청 바쁘니까. 근데 괜찮아요. 그래도 아빠 계시니까. 성격도 완전히 나이스했네요. 잘 지내죠? 엄마도 좋아하고 엄마는 나 좋아하고. 너무 귀엽다. 웰리엄하고 벤틀리 보면서 안드레 어렸을 때 생각이 나갖고 너무너무 좋아요. 웰리엄 화이팅! 웰리엄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엄마 끊을게요. 반갑습니다.